요즘 쇼츠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평균 한 50만 조회수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80회 올렸던 건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갑니다. 와, 불과 초코가 상당히 113인데 트레이더가 바짝 쫓아오네요. 정전도부터 어디까지? 와, 트레이더는 저게 안 되는데. 트레이더 왜 이렇게 빠르지? 트레이더 90 이상은 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113인데. 이런. 와, 트레이더 바짝 오네. 아니, 너무 바짝 오지 마. 내가 부산까지 쳐줬어요. 너무 천천히. 왜 그렇게 빨리 오지 마세요. 부산도 쳐줘서. 아유, 좀더 떨어지세요. 근데 계속 쳤어요. 아, 내가 도망가 봐요. 115까지. 114. 113. 와, 이거. 자, 트레일러가 최고 속도 90인데요. 그 아마 속도 제한 장치를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짝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도망가도 또 쫓아오고.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이거는 난폭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죠. 네, 이거랑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 뒤에 예, 대형 트럭. 저거 뭔가요? 네, 어떤 트럭인지는 앞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부분만 봐서는. 아니, 저차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아유, 내가 비상등까지 시키면서, 아유, 제발 좀 거리 좀 띄우세요. 근데 내가, 나도 이제 앞차랑 바짝 붙게 됩니다. 왜 붙게 되냐면, 저 차가 쪼아대니까 도망가느라고 앞차랑, 아이고, 불안해. 여기 제한속도 40도로, 내 차의 속도는 44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저렇게 계속 쫓아오니까, 불안하죠. 어디까지, 아, 이런. 아이고, 계속, 저차 옆으로 빠지려고 그러네. 아이고, 빨리 좀 앞에 좀 가주세요. 나 불안해요. 아유, 샌드위치 생겼어. 샌드위치. 어우, 이제 됐다. 아주 탱크롤이네. 예, 이렇게. 지금 저렇게 뒤에서 바짝 쪼아대니까, 어우, 저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예, 앞차가 좀 빨리 가줬으면 제가 도망이라 갈 텐데, 앞차도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앞차랑 좀 붙어서라도 좀 거리를 띄우려는. 거리 좀 띄우면 또 쫓아오고. 지난번에 쇼츠 80회랑 똑같은 그러한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아, 제발요. 큰차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바짝 따라오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쇼츠 80회, 네, 그것은 난폭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그거랑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셨지만, 지금은 난폭운전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옆으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제한속도가 40이에요. 그리고 블박차 속도도 44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속도 차이 때문에 요거는 이 난폭운전죄까지는 아니고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사진을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진짜 괘씸한 게요, 제 차는 저 혼자 타고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스티커가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요. 네, 지금 태아. 임산부와 태아가 타고 있어. 이거 있었는데, 아유, 쪽, 어우, 불안했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 엄청 불안했어요. 제발 큰차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 바짝 쪼아대지 마세요. 그리고 저큰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더니 범칙금 5만 원, 안전거리 미확보로, 그리고 벌점 10점, 네, 부과되었답니다. 큰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 나 여유 있게 가고 있어. 알아서 내 브레이크 잡을까? 뒤차는, 아니, 내가 알아서 내가 사고 안 내, 걱정하지 마. 그런 마음이시면 앞차는 엄청 불안할 수 있습니다.